지금도 뭐 찬양 사역자 이렇게 사역자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라고 불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결혼하고 더 음악 원래는 음악을 하면서 저희가 만났는데 어떤 세상의 음악을 하기보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누군가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저 역시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보자 결심하고서 지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치고 찬양하던 시간을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면 그때 받았던 위로가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에 나도 이 따뜻한 위로를 누군가에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을 또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되게 감사함이 커지고 또 많이 부족해서 저도 이렇게 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찬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고민도 많지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겠다, 찬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돼가면서 지금은 유튜브로 저희의 찬양들 그리고 오래된 복음성가 찬송가들 같이 부르면서 업로드하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싶으신 분들 같이 찬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구독자가 뭐 10명, 20명 이렇게만 한 명, 두 명 오르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려 600명이 구독자가 이렇게 늘면서 하루하루 댓글 달리는 거 보면서 힘도 얻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 찬양이 쌓여가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좀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저희 둘이 같이 찬양도 하고 나누는 시간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항상 그때그때 저희가 좀 힘든 순간도 많고 하지만 그때마다 늘 채워주심을 저희가 좀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에 정말 그 감사함을 되게 느끼게 돼서 혹시 그런 많은 고민들 여러 가지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주저없이 네 바로 왜냐면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그런 감사함이 정말 할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찬양의 길로 나아가실 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찬양 사역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노래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를 시작했고 그 노래를 하던 중에 뭔가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더 제가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주저하지 않고 해보니까 당연히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채워주시는 신비로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싶으시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찬송가로 위로를 많이 받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를 항상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찬양을 하러 다니면서도 얘기를 간증을 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저도 많은 좋은 찬양들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고 위로가 많이 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특히 마지막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가사가 참 항상 마음에 이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좀 마음에 위로와 또 힘이 많이 되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이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나한테 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에 되게 눈물도 많고 되게 원망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이 상황을 계속 해결해 달라고만 이제 그런 기도만 하면서 좀 오랜 시간을 좀 지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뒤 이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딱 돌아보게 되는데 신기하게 정말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 함께해 주셨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를 너무 뜨겁게 느껴서 그때 그런 이제 감사함을 이제 쓰게 된 이제 곡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터널이라는 이제 영원한이라는 뜻의 이제 곡인데 그때 저의 이야기를 거기에 다 담아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찬양 음원으로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가사 내용은 제가 정말 이제 의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깜깜한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고 그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계속 같이 나와 걸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걸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게끔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선생님이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폰 녹음을 하기 전에 이제 가이드로 녹음을 해놨던 버전을 살려서 음원을 등록을 해두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저희가 집회를 다니거나 찬양 공연을 할 때마다 마지막 곡으로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얼른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분들과 더 많은 찬양 나누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제주로 이사 온지 벌써 3년 차가 되었는데 이 제주 땅에서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잘 저희 잘 지키면서 많은 분들과 또 찬양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그 찬양들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혹은 또단한 분이라도 그 마음의 위로와 따뜻함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